안녕하세요. 부양남 우풍입니다. 오늘은 진주 난강 유등축제에 잠깐 밤에 시간이 나서 짬을 내가지고 구경 왔는데 정말 화려합니다. 불은. 오늘 지금 요거는 밤에 제가 잠깐 조금씩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 테니까 나중에 이 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마다 이렇게 우리 난강 그 유등축제를 하고 있는데 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조금은 지연이 돼 가지고 3회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 이번에 새롭게 아니십니까, 그죠? 요걸 이렇게 유등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많은 인파들도 오늘은 즐겨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난시대만 갇혀가 있다가 오랜만에 이래가지고 나와서 했는데 정말 여기 와보니까 멋진 곳입니다. 매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담아보는데 여기에 물에 떠가지고 보이는 거 있죠. 여기 물에 떠가 있는 조그마한 요동이 임진왜란 때 있습니까, 그죠? 그 왜구들이 물을 건너오는 걸 이게 보이게 완전 무월강 때는 여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건너와도, 그죠? 그래서 저 유등을 간간히 뛰어가지고 그 왜군들이 건너오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전쟁을 했던 거 그런 거예요. 어때요? 볼만하죠? 여기 쟤는 여기 진주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유등축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폭죽은 싸지는 않았네. 폭죽 없이 그냥 촬영 폭죽 없이 아니었습니까? 유등만 이래가 착 그걸 합니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뭐 지루하실랑은 모르겠지만 아니었습니까? 쭉 올라가면서 아니었습니까? 한 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주에 저 잠깐 화면을 당기겠습니다. 저 건너 한번 봐보세요. 저기 난가 그 진양호 촉성로예요. 촉성로, 여기 촉성로입니다. 여기 촉성로입니다. 촉성로고 요 당겨가지고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화면이 큰가요?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또 좀 고풍스럽죠, 그죠? 옛날에도 이렇게 했지만 지금 정말 멋스러운 곳이에요. 언제 때가 되면 한 번씩 오셔가지고 또 야간에 유등 진주의 유등축제 아니었습니까? 요걸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올해 저희들이 부양인의 밤을 할 때 이 유등 축제에 맞춰 기간에 맞춰 가지고 했는데 거의 부양이 꽃이 부양의 꽃이 좋아 가지고 이걸 다 보지도 못하고 아니었습니까? 이걸 보지도 못하고 가신 분들이 다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여기에는 반대편에 잠깐 요리 돌리겠습니다. 이게 소원동이거든. 각자 여기에 보면은 각자 이렇게 소원등을 끝이 없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달아난 거야. 조용히 보이죠? 이쪽에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이게 각자 아니었습니까? 이게 소원을 등 이래가지고, 이건 개인 극이라가지고 제가, 붙이진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그 소원등을 이제 붙이는 건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약 한 1.5km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길이가, 소원등 길이가. 기억이 하시느라 하면 돼. 그때, 사랑한다고. 서버에 생각하고 멋있다고. 여기 지금 잠깐 이게 건너오면서, 건너오면서 이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시간이 그 제가 배터리가 여기 오면서 배터리를 충분하게 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충전을 재충전을 해가지고 끝까지 했습니까? 이래가 영상을 찍어봐야 되는데 아 그렇게 못하고 이게 충전기가 어느정도 고갈이 되면은 제가 그걸 시키겠습니다. 시켜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부터는 또 나옵니다. 나오고 빛이 너무 강렬하죠, 그죠?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게 안에 이제 쭉 들어오니까 아마 이거는 이 영상은 TV로 있으면 시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V로 시청해가지고 하는 거면은 아마 굉장히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을 겁니다. 오늘 이 평일이라서 그런지 아니었으면 조금 한가하네요. 그죠? 한가하고. 조금 더 낮춰드리겠습니다. 낮추고 조금만 더 올릴게요. 지금 여기에 촉성로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촉성 완전히 앞에 이제 촉성로가 딱 정면으로 찍혔죠. 그죠? 여기에 낮에도 와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정말 경치가 좋은 곳이에요. 이 올해는 지난해처럼 그렇게 삐까뻔쩍한 그런 유등은 없습니다. 유등은 없고, 쭉 이래가지고, 유등은 삐까뻔쩍하고 오늘은 유등 참가를 좀 많이 줄였네요. 줄여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 이게 진주성 멋있죠, 그죠? 저쪽으로 쭉 한번 봐보세요. 쭉 제가 갈 거예요. 저 위까지 쭉 가는데 이게 이제 불꽃까지 아니었습니까? 개매지면은 더욱 더 아니었으면 좋을 건데 조금 어지러우실 건데 천천히 제가 돌렸습니다. 천천히 돌려가지고. 내년에도 우리 부양의 밤은 요 유등축제에서 아마 이래가 부양인의 밤은 유등축제에서 맞춰가지고 갈 거예요. 유등이는 그때 또 회원 여러분들 그때는 꼭 아니었습니까? 낮에 일찍 아니었습니까? 해가지고 일요일 날 하든지 해가지고 낮에 일찍 해가지고 밤에는 하루 앞날 아니었습니까? 구경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로 또 한번 그걸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면은 굉장히 좋으시겠죠, 그죠? 이게 어린애들하고 오늘 우리 이제 여기서 손자들을 만나면 좋겠는데 아마 손자는 만나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만나지는 못하고 조금 더 저 위에 진주성 북장대까지는 아니었습니까? 그죠? 북장대까지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아침에 자전거를 타는 곳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조금 많네. 그죠? 많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가 소원동, 일문 통과예요. 여기 한 1km 정도 됩니다. 일문 통과 되는 데가. 저 위에 보면 또 이문이 있습니다. 이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장관 공연장이라 가지고 이게 장벽이 저주가 있는데 빠르게 가가지고 저 앞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늦게 조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아니었습니까? 그죠? 툭박스럽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툭박스럽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그 되드리기면 아니었습니까? 사람 얼굴이 안 나오게끔 제가 찍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가지고도 이번에 부양인의 밤에 아니었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우리 유튜브 영상을 한 거 하나를 내렸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 내 얼굴이 공개가 되면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찍을 자 있습니까? 앞에 서지 마세요. 서면은 진짜 하나의 기록적으로 남겨놔 있으면 영상이 아니었으면 영상을 사라지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런 걸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너무 이쁘다. 이쁘고. 우리 다음에 남는 게 몇이라고 와. 멋있죠? 저 위에 가면 더 멋있는 곳이 있습니다. 쭉 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가면은 더 멋있는 곳이 있어요. 꼭 한번 아니십니까? 이 유등축제 아니십니까? 기간에는 꼭 유등축제 한번 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면은 꼭 실망하지 않고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여기에 공원에 있습니까? 충분하게 진주난강에 즐길 수 있는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 공간도 되고 여기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라든가 모든 게 다 충분하게 아니십니까? 그죠? 돼가지고 올해는 태풍이나 비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진짜 깔끔하게 예쁘게 잘 되었습니다. 잘 되고 이랬기 때문에 뭐 이제 이대로 그죠? 지금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이대로 이제 이래가지고 이번 달 거의 한 말까지 아마 이게 25일까지 가나? 이번 달 말까지 가는지 그거는 확실하게 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앞으로 종종 아니십니까? 멋있게 이제 이렇게 멋있게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진주에도 큰 발전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게 아니십니까? 그게 정말 좋습니다. 이 오늘 밤을 새서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 영상을 다 찍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기 때문에 여기 유람선 타고 가네. 저쪽에 반대편에도 유람선하고 유람선 두 개가 가네. 뒤에 옆에 보면은 옛날에 그 지금 진짜 놀이 공간이라든가 있습니까? 그죠? 재미가 있는 것은 저 뒤에 약장수들이 와서 이제 찍는 아니십니까? 그죠? 그걸 굉장히 그분들마다 또 이제 즐겨가면 흥이 겨운 그런 이제 그런 마당을 펼쳐놨고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다. 오늘은 여기에 보니까 저 위에 다른데 창자가 있습니까? 그죠? 요거는 해마다 정해져 가지고 노는 각 이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각 고등학교나 각 기관단체에 창작등을 있으면 제출을 하라 그랬거든. 학교마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냥 정말 간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더 깔끔한 것 같아요. 막 쳐다보면은 이게, 나중에 그걸 다 하고 나면 쓰레기 아니에요. 그죠? 쓰레기고, 요거는 이 등을 만들어 놨던 거 요거는 해마다 또 이래가지고 이쪽에 한 군데 다른 장소에 보관을 해가지고 이러고 또 이제 재활용을 하는 것도 하고 껍질만 벗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재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제가 아침에 자전거 타는 코스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만들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더 올라갈까요? 여기서 종료하고 요것만 보면은 또 그러겠죠. 제가 조금만 더 가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종료를 해가지고 우리 저쪽에 밖에 또 우리 가족들도 있고 있습니까? 그죠? 요거는 유등은 거의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끝이 나기 때문에 이 앞에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여기 오색등 조금 더 가고 나면은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ould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ettle and do the right thing. So get a good job, don't slack off. Wake up every morning, make a good impression on your boss. Don't do anything that I wouldn't do. And when you're making money, make sure you don't spend it too soon. Fuck that, I'll do what I wanna do. I got a different path from everyone and that includes you. Who are you to tell me how to live life? In these times it feels like nobody's right, yeah. So I'ma figure out what else we succeed. And then invest all of my time into that and proceed. I need whatever the hell could make me happy. And I don't think you have a clue what could that be. They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ould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They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ould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This life could be special if I get rid of the devils. They think that I am a rebel, I think they want me to settle. There's nobody on my level, they think that work is too stressful. I think that work is essential.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무풍입니다.